제주도에 고급 어종들이 많긴 한데 민어만한 생선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쪽이 생선 맛을 좀 알아요. 고급 어종 하면 연어죠. 근데 제주에서 민어가 잡혀요? 민어? 아, 그럼요. 싱싱한 민어 안 드셔보셨어요? 그나저나 그쪽이야말로 연어는 다 수입산 아닌가요? 제주에서 키우는 연어가 있는데 왜 수입을 해서 먹어요? 제주도? 제주에서 키우는 연어? 그거 맛있겠네요.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싱싱한 민어는 어디서 먹는데요? 제주에서 연어라? 여름철 몸보신을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특유의 고소한 맛과 감칠맛이 일품인 연어 한상 어떠신가요? 움직이는. 연어네요. 이거는 너무 딱 알죠. 색깔을 보니까 아름다운 아니면 색깔. 맛과 영양이 좋아 그야말로 국민 생선이라는 민어는 어떤가요?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오라고, 빨리. 좌 선생님이 두 분이세요. 연어 대 민어, 민어 대 연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에 살아있는 연어가 있다고 해서 듣고 네, 왔어요. 있습니다. 아니, 다 냉동 아니에요? 냉동은 아닙니다. 저희는 수족관에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에서 연어를 양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르웨이산 연어와 같은 종으로 제주에서 키워낸 싱싱한 연어인데요. 와, 근데 엄청 사이즈가 커요. 엄청 큰데요? 연어가 저렇게 큰 생선인지 몰랐어요. 힘도 엄청나. 와, 우와, 엄청 크다. 됐죠? 자, 들어보실래요? 우와, 무게 엄청 무거워. 6kg가 넘을 것 같아요. 아, 6kg 대방어인데? 보통 연어 하면 붉은색 속살만 떠올리곤 하잖아요. 이렇게 해체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아, 이거는 연어 순수 오리지널 기름이에요. 이게 물에도 아주 잘 녹고 그리고 이걸 프라이팬에 이렇게 열을 가하면 오일리하지 않게 아주 싹 녹아버려요. 버터보다도 더 부드럽게 와, 잘 녹아요. 근데 연어의 기름 속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와, 도톰하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활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 살짝 이렇게 닿는 순간 얘들이 움직여요. 보이세요? 움직인다. 이렇게 신선한 활어라는 거. 그러면 민물고기면 그 뭔가 그 흙 냄새라든지 이런 예, 거 있잖아요. 그걸 지오스민이라는 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그 지하수, 한라산 지하수로만 청정물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 지오스민이라는 향이 강해지질 않고 그 흙 아주 냄새, 좋아요. 그 흙 냄새가 안 난다는 거. 예. 그렇다면 이 싱싱한 연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두툼하게 썰어 식감을 살린 연어회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연어 샐러드 그리고 짭조름하게 입맛을 돋궈주는 연어장과 기름기를 쏙 빼서 담백하게 즐기는 연어구이도 있답니다. 이야, 지금 이거 여러분 한상 차림입니다. 연어 한상. 우리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어떤 음식이다 해가지고. 한 시간 전에만 주문 주셔도 제가 바로 잡아서 싱싱한 회를 대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의 자부심입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이 두툼한 연어살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 기다란 부위는 연어 뱃살이라고 해요. 정말 두툼하게 맛있게 잘렸네요. 시장에서 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살을 배 기름살을 다 도려내서 시중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어 등살 위에 연어 뱃살을 올려 만든 좌형국표 초밥입니다. 등살 부조각과 뱃살 먹을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침 넘어가고 있어요. 아, 지금 삼켰잖아요. 장인정 아나운서가 좋아할 줄 알았어. 아, 오늘 유난히 부러운데. 아, 진실의 진실의 미간. 진실의 미간. 탱글탱글하죠? 연어를 보통 먹으면 스르르 사라져서 그냥 목구멍으로 싹 넘어가는 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참참 이 식감이 쫙쫙 감싸주는 게 내가 먹었던 이제까지 연어는 연어가 아니네. 싱싱한 연어에 사장님의 음식 솜씨가 더해져 깊은 맛을 자아내는 연어장. 아, 밥도둑이 여기 있더라고요. 밥 한 공기를 연어장으로만 뚝딱 해치웠어요. 이건 또 식감이 또 다르네. 네.
풍부한 게장 살만 딱 먹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번엔 회를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한 메뉴 연어 전입니다. 고소한 연어가 튀김옷을 만나 바삭해졌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이건 아까 여기 연어에서 나온 기름으로 구웠어요. 우리 아이들 엄청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하시는 맛이죠. 반짠. 생선질하는 사람 무조건 먹어.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 연어 이행시 하나 또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니까 제가... 제가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운 좀 띄워주세요. 연! 연중 매일 먹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 연어! 오늘은 활연어를 먹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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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엄청 맛있어요! 네, 여기는 귀덕일리 영등할망께서 오신다는 풍어를 기원하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곳입니다. 야, 여기서 만나는 연어에 대항할 그 생선 민어. 영양 가득한 민물고기 연어에 대적하는 영양 가득한 바닷고기 민어를 만나보시죠. 사장님께서 바다에 나가 직접 잡아오는 싱싱한 민어라는데요. 사장님, 지금 이게 지금 몇 킬로 정도 됩니까? 12kg 정도 됩니다. 12kg? 네. 이 정도면 뭐 온 가족이, 아니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 벌이겠는데요? 네. 야, 이 정도면 몇 인분 정도 됩니까? 한 30인분? 30! 민어의 가장 큰 특징은 부위마다 각기 다른 맛을 자랑한다는 점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거 다들 아시죠? 먹는 사람들은 회는 안 먹고 인간만 먹죠. 진정한 미식가들이 찾는다는 바로 그 부위, 민어 부레입니다. 보기에도 싱싱해 보이죠?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는 선주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지금 회를 뜨고 계세요? 원래 그냥 저기 선장하고 선주만 했습니다. 이런 무뚝뚝함. 너무 멋있죠? 선장만 하고 공생선만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회 잡고 있습니다. 도톰하게 썬 민어회는 입안 가득 풍미를 선사하는데요. 사이즈가 큰 대형 생선이다 보니 각 부위별 식감과 맛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저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앞부분은 등살, 여기는 꼬리살, 여기는 뱃살입니다. 지느러미살입니다. 이게. 민어를 더 다양하게 즐기는 방법. 포슬포슬한 식감이 매력적인 민어전과 뱃속까지 시원한 민어 맑은탕. 그리고 각 부위별 맛과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민어회까지. 마치 잔치상 같은 민어 한상 차림 어떠신가요? 지금이 제일 절기라 가지고 제일 맛있으랍니다. 7월달까지. 7월달까지? 네.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산란기가 돼가니까. 산란기 역시. 살이 찌우니까. 기름기가 촥하고 살이 연하고. 이 모양만 봤을 때는 무슨 돔 같은 거, 뭐 도미 같은 거 썰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광어 썰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거이고 이유를 하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드셔보시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는 다른 생선과 비슷했지만 한 점 먹어보니 아, 이게 민어구나 싶더라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살을 으스러지네요. 와,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돼? 와, 식감이 너무 재밌다. 생선 맛입니다. 아, 생선 맛. 생선 맛. 와, 이거는 뱃살이라고 해가지고 싹 녹을 줄 알았는데. 네, 좀 단단합니다. 네. 아, 단단하다, 맞아. 단단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뱃살인데 단단해. 이 딱 조직감이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건 또 부드럽네? 네. 부위마다 식감이 다 다릅니다. 이야, 기름이 둥둥둥둥둥 떠있어. 이게 정말 약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민어는 이 기름기가 이 생선이 오메가3! 민어 맑은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얼큰함을 좋아하신다면 민어 매운탕을 추천드려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보양했습니다. 영양제를 오늘 여기서 맞네. 민어 내가 이행시를 제가 운 좀 한번 띄워주세요. 민. 민심이 선택한 이 민어.
어머머머머머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민어 드시러 오세요. 민물과 바다를 대표하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민어와 연어.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연어와 민어랑 함께 올여름 든든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